자, 제2악장입니다. 제2악장은 철학 콘서트죠. 이번에 철학 콘서트를 펼칠 철학자는 미국 철학자입니다. 버틀러라고 얘기하는 버틀러라는 이름의 철학자. 젠더의 철학입니다. 2악장 제목은 섹스냐 젠더냐로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던 프롬의 유명한 그 저서 이름이 소유냐 존재냐죠. 거기에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섹스냐 젠더냐. 이때 섹스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연적 성, 우리가 타고난 성을 섹스라 그러고, 그리고 젠더는 사회적 성,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 이걸 이제 젠더라고 하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생김새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같기도 하고. 자, 예.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요. 남자가 아니기도 하고, 여자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퀴어예요. 동성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자로 얘기할 수도 없고, 딱히 또 여자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철학은 양성주의예요. 그러니까 양성주의를 비판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에 맞서는 그런 철학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젠더의 철학이라 했지만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철학은 퀴어의 철학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퀴어는 사실 그런 그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 구분을 뛰어넘는 일종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상징은 무지개지 않습니까? 무지개. 예를 들어서 남성이 파란색이고 여성이 빨간색이면 그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개처럼 그 사이에 스펙트럼이죠. 수많은 성들이 있는 거죠. 어떤 성들은 남성에 가까운 성이 있겠고, 파란색에 가까운. 어떤 성은 여성에 가까운 성이 있고, 혹은 그 중간에 수많은 성들이 있는 거죠.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게 섞여 있는 그런 성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무성도 있어요. 무성. 그래서 뭐 등등 수많은 성들이 있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주장하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생김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뭐 보통 여성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확한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젠더 트러블이라는 거예요. 젠더 트러블. 트러블이라는 것은 문제잖아요. 젠더라는 게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죠. 문제 많은 젠더. 이런 제목의 책이 있고요. 예, 요게 번역본이죠. 제가 아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명저가 있는데요. 이건 젠더 허물기. 젠더를 허물자라는 거죠. 자, 이런 번역본이 있어요. 이 영어 원제는 undoing 젠더예요. doing, do와 undoing이 다르죠. undoing은 이걸 뒤엎는 거죠.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허물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철학적인 주장은 한마디로 섹스는 없다 합니다. 즉 타고난 성, 자연적 성이라는 것은 없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성으로 태어난다든가,
남성으로 태어난 건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 요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섹스도 젠더처럼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섹스, 즉 자연적 성과 젠더, 사회적 성은 구별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젠더 트러블에서 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섹스와 젠더를 구별하잖아요. 섹스는 자연적 성, 타고난 성이고 이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아니, 자연적 성이라는 것 그것도 사회적 성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젠더의 철학이에요. 섹스라는 건 없어. 타고난 성이라는 건 없어. 모든 성은 예,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하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버틀러가 직접 든 사례예요. 두 사례를 들 텐데 첫 번째 사례는 젠더 트러블의 사례입니다. 즉 젠더라는 거 문제가 많아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걷는 게 여성적으로 걸어요. 어떤 걸음걸이일까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남성적으로 걷는다 하면 보폭이 크고 그죠? 예. 네, 그죠? 굉장히 힘있게 걷는 거 이런 걸 남성적으로 걷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소년인데 여성적으로 걸어. 보폭이 작고 종종 걸음이라 하겠죠 아마. 그리고 이쁘장하게 걷는가 보죠. 거칠게 걷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상남자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걷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그렇게 걸으니까 동네 또래 친구들이 또래 소년들이 이 친구를 보고는 죽였어. 달려들어서. 달려들어서 죽였습니다. 자, 이 사례 아주 간단해요. 여성적으로 걷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는 또래 소년들이 죽였습니다. 자, 이 사례를 이 버틀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 친구들 왜 죽였을까? 아마도 예. 이 남자가 남자다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 근데 그게 일종의 규범이죠. 문화적 규범,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데 예, 성과 관련한, 성별과 관련한. 근데 그걸 이 문제를 만드는 일종의 변칙 사례가 등장한 거죠. 남자가 남자다워야 하는데 남자가 전혀 남자답지 않은 남자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이 수완은 흰색이어야 되는데 자 백조는 흰색이어야 되는데 흰색이잖아요. 백조라는 말 자체가 백조는 흰색이어야 되는데 전혀 흰색이 아닌 백조가 존재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응? 패닉이 오는 거예요. 공황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래 소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격. 그래서 이런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라는 게 버틀러의 해석입니다. 이 사례에 대한.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젠더 허물기 사례인데요. 조앤과 존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앤이라는 사람과 존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를 우리 그 종교적인 어떤 그 할례라고 그러죠? 어린애를 포경수술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주로 그런 의식이 있죠. 종교적 의식. 그래서 포경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잘못해서 이 성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껍질만 잘라야 되는데 아예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랑 의사랑 한참 예,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럼 우리 이 아이를 여자아이로 키웁시다. 그래서 이름을 조앤이라고 붙여줬어. 그래서 여자아이로 키운 거죠. 근데 이 애가 14살이 되니까 성적 정체성이 혼란이 있잖아. 자기는 예, 그죠? 여자아이로 또래 여자아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제 14살 때 난 남자아이로 살겠다 해서 존으로 개명을 합니다. 자, 이런 사례. 자, 사실 그 의사와 부모가 이 성을 만든 거죠. 여성이란 성을. 그래서 그건 사회적 성이죠. 타고난 자연적 성이 아니라. 그럼 그런 사회적 성을 젠더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회적 이 성을 허물어 버린 거죠. 이 아이가. 그래서 젠더 허물기, 젠더를 허물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갖고 어떻게 해석하냐. 이 버틀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야, 이건 젠더를 허문 게 아니라, 젠더를 허문 게 아니라, 뭐, 젠더를 허물었을 수 있겠죠. 이 본래의 성을 찾아간 거다. 그래서 이걸 성 본질주의라고 그래요. 성에는 본질이 있다. 본질적인 성이 있다. 그건 뭐냐? 자연적 성이 본질적인 성이다. 그래서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그냥 허상이고, 겉으로만 그럴 뿐이지, 니들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봤자, 걔는 그냥, 겉으로 씌운 어떤 그런 포장이지, 본래의 성을 바꿀 수는 없다. 타고난 자연적 성은.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성본질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사례를 보고 이 사례가 바로 그걸 보여준다. 봐라. 얘는, 이 아이는 타고난 본질적인 성, 본래의 성이 있다. 그게 뭐냐? 남성이다. 근데 그런 그 예, 본질적인 성, 원래의 성, 그 타고난 자연적 성이 남성이라는 성이 있음에도 그걸 억지로 여성이란 성으로 사회적으로 만든 거다. 그 의사와 뭡니까? 그 부모가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사회적 성, 이게 오래 갈 수 있느냐? 사실 뭡니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거추장스러운 그 맞지 않는 사회적 성, 남성이란 그 성을 벗어, 아니, 그러니까 여성이란 성을 벗어 던진 거 아니냐? 그래서 본래 본질적인 성, 그 남성이란 성을 다시 되찾은 것. 이게 이 사례의 핵심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성본질주의가. 그러니까 버틀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이건 여전히 어떤 본질적인 성, 타고난 자연적인 성, 이런 성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본질적인 성, 원래의 성, 혹은 타고난 자연적 성이라는 것은 없었다. 그러면 뭐냐? 처음에 의사와 이 그 부모가 여성이라는 성을 만들었고, 예, 그 사회적 성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아이가 그게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 해서 자기 스스로 또 이 남성이라는 성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의사와 부모가 만든 그 여성이라는 성도 사회적 성이고, 사회적으로 만든 성이고, 이 아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만든 그 이제 남성이라는 성도 사실 사회적으로 만든 성이다. 결국 사회적 성만 있을 뿐이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만 있을 뿐이지, 자연적 성, 원래의 성, 본질적인 성, 타고난 자연적 성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게 버틀러의 주장이죠. 이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이 사회적 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요. 도대체 사회적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를 만들었지, 남성이든 여성이든. 왜 사회적으로 만든 성이 어떤 거는 여성이고, 여성이란 성을 만들었고,
또 어떤 거는 어떤 경우에는 또 똑같은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또 남성이라는 성을 만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버틀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는 성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는 사회의 이 담론을 통해 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잖아. 서로 나누는 이야기 중에 만들어지는 규범이 있다. 성과 관련해서. 근데 그중 한 규범은 뭐냐면 특정한 몸의 형태를 지니면 예, 이건 여성이다. 혹은 특정한 이 몸의 형태를 지니면 주로 성기의 모양이죠. 이건 남성이다 라고 규정하는 그런 규범이 있다. 그 규범에 따라서 의사와 부모는 이 아이를 여성이라고 만든 거다. 여성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남성이라는 성을 만든 거는 그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아이는 다른 규범, 몸의 특정한 몸의 형태에 맞는 그거에 따라서 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욕구, 욕망, 내가 어떤 욕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나 욕망에 따라서 성을 만든 거죠. 그게 자기는 이 남성이라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에 따라 나는 남성이라고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둘은 서로 다른 규범, 사회적 규범이죠. 사회적 규범에 따라 만든 성이지만 그 규범이 다른 규범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는 특정한 몸의 형태에 맞게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했고 왜냐면 남성 성기를 잘라버려서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게 의사와 부모들이 만들 때 따랐던 규범이고요. 이 아이가 만들 때 따랐던 규범은 몸의 형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아이들이 뭐 축구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인형 갖고 놀기를 좋아하는지 그런 그 이 욕구의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성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규범. 이 규범에 따라 만드니까 남성이라는 성을 만든 거죠. 버틀러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버틀러가 그 맨 처음에 핵심 주장, 섹스는 없다 라는 주장을 이런 사례를 통해 뒷받침한 거죠. 즉 타고난 자연적 성이라는 것은 없다. 예. 모든 성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이다. 예. 젠더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조앤과 존 사례에서 성본질주의에 입각해서 한 해석 그리고 성담론주의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그 해석 두 해석을 찾아봤죠. 버틀러는 성담론주의에 따른 해석이고 버틀러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본질주의에 따르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성본질주의 해석은 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의 본질은. 그래서 이 조앤이라는 그 여성이라는 것은 현상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예. 존이라는 그 남성은 본질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 이 그 타고난 본질, 성의 본질은 남성이었는데, 예. 여성이라는 이 성으로 우리가 드러났지만 이건 그렇죠 이렇게 포장이죠. 근데 그 포장이 거치면서 사라지면서 원래의 본질인 그 남성이라는 성이 드러난 그런 경우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게 성 본질주의의 해석입니다. 자, 성 담론주의 해석 이게 이제 버틀러 입장인데요. 이것은 성은 바뀐다. 아까 본질주의는 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 본질이라는 게 있어서 그건 바뀌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 데리다 해체의 철학을 살펴봤을 때, 예, 데리다가 해체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본질주의죠. 본질이라는 게 있다. 무엇이든 세상에는. 그래서 그 본질은 뭐냐?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거죠. 이런 것을 이제 해체하려고 했죠. 데리다가. 지금 이 버틀러는 그런 그 데리다의 해체주의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의 문제, 이 성의 문제에 적용을 한 거죠. 일종의 해체주의 같은 것들을. 자, 그래서 성은 그 바뀌지 않는, 본질처럼 바뀌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은 바뀐다, 혹은 만들어진다. 자, 무엇에 따라? 담론에 따라. 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에요.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이야기. 뭐 대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대화를 담론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담론 중에 대화 중에 특별히 어떤 그 그죠 주제를 갖고 특별한 어떤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이제 대화를 특히 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것 따라 해석하면 이 담론, 담론을 이끄는 어떤 규범이랄까, 담론의 규범은 두 가지가 있었던 거다. 하나는 몸의 형태에 맞는 젠더를 선택해야 한다. 라는 것, 그런 어떤 담론의 규범이 있었고 그 규범에 따라 예, 만든 게 조앤이라는 그 여성이라는 사회적 성이고 그 다음에 다른 담론의 규범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욕구에 맞는 젠더를 선택해야 한다. 혹은 욕구에 맞게 젠더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어떤 담론의 규범. 이 규범에 따라 젠더 선택한 젠더 혹은 만든 젠더 성이라는 게 사회적 성이 바로 남성이죠. 존이라는 남성. 앞에 첫 번째 이 담론 몸의 형태에 맞게 젠더를 선택한 경우 선택해야 된다라는 규범에 따라서 선택한 혹은 만든 이 사회적 성은 바로 조앤이라는 여성인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의 성의 어떤 본질, 본래의 성 혹은 본질적인 성, 타고난 자연적 성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성은 만들어지는 거다. 만들어진 사회적 성이다. 즉 젠더다. 근데 요번 사례에 통해서 보면 우리가 단지 이걸 알 수 있다. 하나의 어떤 그 규범에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는 다양한 어떤 규범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규범에 따라 만들면 이런 성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또 다른 사회적 규범에 따라 만들면 우리가 다른 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자란 무엇인가? 이거 책 제목이기도 하죠. 그 김용옥이 이 책으로 유명해졌죠. 이때가 1984년인가요? 이때 예.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죠. 김용옥이. 자, 어쨌든 여자란 무엇인가? 이제 먼저 살펴보죠. 도대체 여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담론,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죠. 이게 여성 담론의 역사, 혹은 여성 운동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 개의 세대를 나눌 수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1세대는 처음 시작된 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요. 프랑스 혁명이 언제예요? 1789년이니까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에 처음에 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시작됐어. 여성 운동이 시작됐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세대는 68혁명 이후에요. 68혁명은 1968년에 세계적으로 벌어진 혁명이 있죠. 청년들이 일으켰던. 그건 뭡니까? 이 자본주의의 어떤 문명. 이 문명을 뒤엎고자 하는 그런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이제 운동이었죠. 뭐 유럽 프랑스 쪽에서 처음 시작됐고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유럽에 쫙 퍼졌었고, 그게 미국으로도 미국에서도 나타났고, 예,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조용했어요. 1968년. 이 혁명을, 문화혁명이죠, 일종의. 이걸 겪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겼는데, 그중 하나가 이 프리섹스, 예. 성의 어떤 그 해방 이라는 게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도 흔히들 결혼은 예, 뭐 중매라든가 이렇게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허물어졌죠. 우리가 뭐 지금 얘기하는 자유연애라는 것, 이게 정말 옛날부터 그렇게 연애를 해온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자유연애를 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1968년 이 문화혁명, 청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던 이 문화혁명의 어떤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뭐 그것뿐만은 아닙니다만 수많은 문화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이 68혁명입니다. 이 68혁명의 유명한 구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가능을 상상하라. 불가능을 상상하라. 어떤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을 바꾸는 일이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아. 이건 불가능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것을 상상해야 비로소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민주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탱크를 앞세운 그 군사 독재를 어떻게 무너뜨려? 도대체 이 뭡니까? 바위에 계란치기다라고 우리가 했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것도 이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 그 점령기 시대 때도 일본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 일본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했죠. 하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독립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있었고, 예, 군사 독재 시대에는 그것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상상과 그 노력 때문에, 그 맞섬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이란 것을 맞았고, 그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을 상상한 그 덕분에, 그리고 군사 독재를 우리가 벗어나서 민주화라는 것을 이뤘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68혁명입니다. 이게 2세대고요. 3세대는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여성운동 혹은 여성담론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세대의 그런 그 여성과 같은 담론 혹은 그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서 하나씩 보면, 여기 프랑스의 구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그리고 여기 뉴질랜드 셰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팽크허스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앤서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1세대들은 이 구주라는 사람이 뭘 했냐? 구주라는 사람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발생했고, 그때 1989년 8월에 그 인권 선언이라는 게 발표돼요.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라고 해서 인권 선언을 발표하죠.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1792년이죠. 이 구주라는 사람이 여성 권리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그 인권 선언은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성과 여성 시민에 관한 권리를 선언합니다.
자, 예. 그래서 그런 그 여성의 어떤 권리를 우리가 예, 되찾는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운동으로 여성의 투표할 권리, 참정권 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인권선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든 인간은, 그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린다. 뭐, 그죠? 타고난 뭐 권리인가, 뭐, 이런 걸 누린다라고 돼 있죠? 근데, 자, 봅시다. 예. 여성은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이제 인권선언문의 핵심이죠. 이걸 구주가 어떻게 바꾸냐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성이 가진 모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중 가장 중요한 권리가 투표할 권리죠. 즉,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성이 사형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네. 그렇다면, 의회에 연설대에 오를 권리도 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구주는 의회에 연설대에 오를 권리는 누리지 못했고요. 사형대에 오를 권리만 누렸습니다. 이 참정권 포스터를 붙이다가 붙잡혀서 처형돼요. 예. 저 이게 이제 구주죠. 그때가 1892년의 일이니까. 예. 그때부터 100년 뒤에 1893년인가요? 이때 네덜란드에서 셰퍼드라는 그 여성이 참정권 운동을 벌여서 그게 성공해요.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이 투표할 권리를 얻어요. 네. 처음으로 주장해갖고 죽기까지 하는 사형까지 당했던 이 구주가 그런 참정권 주장을 한지 100년 뒤에, 정확히 101년 뒤죠. 100년 뒤에 비로소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투표할 권리, 참정권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는 팬크허스트 같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미국을 먼저 할까요? 미국 앤서니는 1920년에 여성이 투표할 권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1928년에 여성이 투표할 권리를 얻어요. 그럼 이 프랑스는 어떻게 됐을까? 처음 시작했던 이 프랑스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늦게 1946년이 돼서야 여성이 투표할 권리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1948년, 예, 이 나라를 세우면서 뭡니까? 예,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죠. 정부를 수립하면서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 헌법을 패키지로 가져왔죠. 예, 우리가 없으니까. 그 패키지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성 참정권이라는 것을 예, 패키지로 오는 바람에 1948년에 우리가 인정하게 됐죠. 자, 그 이후에 스위스는 1971년이 돼서야 여성이 투표할 권리를 얻었고요. 쿠웨이트는 2005년이 돼서야 여성이 투표할 권리를 얻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이 돼서야 몇년 전이죠? 여성이 투표할 권리를 얻었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권리 하나를 얻는다는 게. 예. 자, 이때는 예. 그 어떤 키워드가 섹스라고 할수 있겠죠? 여성은 그냥 여성이에요. 타고난 자연적 성밖에 없어요. 사회적 성이라는 것, 여성이라는 것 사회적으로 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이때는 단지 타고난 자연적 성인 이 여성이 남성이 누리는 권리를 똑같이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양성평등, 그죠? 두 성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러고서 2세대의 대표적인 여러분 잘 아시죠? 시몬 드 보바르라고 누구예요? 사르트르의 연인이자 부인이죠? 계약 결혼을 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책 제2의 성 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실제 이 책을 낸 거는 1949년인데
거기서 주장한 바가 실제 여성 운동으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68혁명 이후에요. 자, 이때는 두 개 구분이 돼요. 이제는 성의 두 가지. 타고난 자연적 성인, 섹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제2의 성인, 이게 제1의 성이라 할 수 있고, 제2의 성인,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인, 젠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 제2의 성, 굉장히 억압적이고,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고, 정말 부당한 이런 그 사회적 성, 이 성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이때 그 2세대 여성 운동을 젠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세대에 이제 버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젠 이 섹스를 내쫓죠. 타고난 자연적 성이란 거 이런 거 없다. 모든 성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젠더다 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세대는 여성 인권을 주장했던 그런 운동이에요. 여성 인권은 뭐냐? 여성도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이게 인권이죠. 이걸 누려야 한다. 그걸 달라. 네. 그러니까 노동자도 사람이다. 전태일이 얼마 전에. 전태일 그 분신했던 날이 11월에 있었죠. 그때 외쳤던 노동자도 사람이다. 아, 이게 1세대에서는 여자도 사람이다. 이걸 외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 대우를 해달라.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여성도 누르게 해달라 하는 게. 그래서 여성 인권 운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2세대는 여성주의 운동. 주의라는 게 뭐랍니까? 중심이라고 그랬죠. 여성이 중심이 돼야 된다. 아, 라는 운동을 펼친 거죠. 그걸 페미니즘, 우리가 얘기하는 페미니즘이 바로 2세대에서 시작된 거죠. 이때는 여성도 남성이 누리는 권리를 모두 누리게 해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이 성정체성을 공동체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펼치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남성의 성 정체성, 대표적인 게 공격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공동체 이상으로 삼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쟁이라는 비극이 발생한다. 근데 만약 우리가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은 공격성이 아닌 사교성이죠. 이 사교성을 공동체 이상으로 삼으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한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여성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성주의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버틀러 같은 3세대는 여성 비판 운동이죠. 여성이라는 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타고난 자연적 성으로서의 여성이라는 건 없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 젠더만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 1세대와 2세대, 특히 2세대를 비판합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떤 구호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1세대는 여성도 사람이다. 혹은 여자도 사람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여자도. 남자만 사람인 게 아니라 여자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2세대는 여자가 사람이다. 혹은 여성이 사람이다. 남성 니들은 사람도 아니야. 인간 같지도 않아. 니들은 전쟁만 일으키고 막 싸움박질만 하고 여성이 사람이다. 정말 사람다움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은 여성이지. 여성다움이지 남성다움이 아니다. 남성다움은 상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칠고 공격적이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막 이런 것. 그게 어떻게 사람답냐. 사람답다는 것은 모름지기 공자가 얘기했듯이 어지러워야 되지 않느냐. 어질다라는 것은 그렇게 공격적이고 이런 게 아니다. 아까 여성다움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던 서로 이 정을 나누는 사교성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다움의 핵심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성이 사람이다. 혹은 여자가 사람이다. 자, 3세대는 그런 여성이란 거 없다. 그런 타고난 자연적 성, 그게 사교성이든 뭐 어떤 그런 그 이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그런 성, 여성으로서의 여성, 이런 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3세대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전할 수 있는, 요게 이제 버틀러가 실제로 인용한, 자기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뉴턴, 물리학자 뉴턴은 아니고요. 같은 이름이지만, 그 후손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서양에서는 성이 우리처럼 김씨,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제가 유학할 때 보면 무슨 특별한 내가 아는 유명한 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성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물어보면 자기 할아버지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예. 예. 이것도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뉴턴이라는 사람이 드래그 킨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겉모습은 여성적이지만 나의 속 본성은 남성적이다. 나의 겉모습은 남성적이지만 나의 속 본성은 여성적이다. 드래그 킨이라는 건 아까 그 헤드윅이 락밴드 앵그리 인치라는 제 이름의 락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할 때 여장을 한 남자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죠. 그 여장을 한 남자를 드래그 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름의 제목의 책을 냈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어떤 타고난 자연적 성, 본질적인 성. 얘는 남자다. 그러면 평생 남자야.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야. 얘는 여자다. 여자로 타고났어. 얘의 본질은, 성적 본질은 여성이야. 이런 거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런 걸 볼 수 있는 이 일종의 겉모습과 본성이, 속모습이 다른 이런 모습들이 숱하게 우리 사례로서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그런 그 이 타고난 성, 여성으로 타고났다. 얘는 여성일 수밖에 없어. 얘는 남성으로 타고났다. 얘는 남성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이 엉터리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포포식으로 얘기하면 반증할 수 있는 반증 사례죠. 검은 수완처럼. 예, 수완은 흰색이다. 백조는 흰색이다라고 했던 그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반증하는 검은 수완이 드러나듯이 그런 반증 사례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드래그 킨이야말로. 드래그 킨이 존재야말로. 예, 그런 걸 뒤엎는 반증 사례다. 자, 그러면 언제 여자가 될까? 자, 여자라는 게 타고난 처음부터 여자인 사람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여자가 만들어질까? 자, 언제 여성이 될까? 자, 태어날 때 삶의 함성이 그래, 너는 뭐 여성을 원하냐, 남성을 원하냐, 자, 여성으로 만들어주마,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삼신할미가 아이를 만들 때는, 만들어줄 때는 어떻게 만드냐? 그냥 만들어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여성으로 만들어주고, 남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태어난 아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사회적으로, 비로소 어떤 특정한 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통 산파나 의사가 이렇게 보고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규범이 있죠. 사회적 규범. 예. 아까 뭡니까? 보통 지배적인 사회적 규범은 특정한 몸의 형태, 성기의 모양이죠. 그걸 보고는 그것에 따라 이 성을 만들죠. 성을 규정하죠. 뭐라고?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라고. 그러면 그 순간 여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시몬 드 보바르가 얘기했듯이 사회적 성, 제2의 성이 만들어집니다. 제2의 성이 아닌 거죠. 버틀러에 따르면 보바르는 그게 제2의 성, 타고난 성이 제1의 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고나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이 제2의 성이라 했는데, 버틀러가 볼 때 제1의 성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타고날 때는 아무런 성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비로소 사회적으로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성이
특정한 성이 규정된다는 거죠.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만들어진 성은 변하지 않을까? 아, 변한다는 거죠. 자, 이 성 혹은 성과 관련된 어떤 규범, 아까 얘기를 했던 그 특정한 몸의 형태, 성기의 형태에 따라 어떤 성을 만들어야 한다, 성을 규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 규범, 혹은 뭐 욕구에 따라, 좋은 경우 욕구에 따라 어떤 사회적 성을 규정해야 된다 혹은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규범들은 사실은 처음에 사회적 담론 행위로 서로 이야기를 통해 생산하고 만들고 처음에, 그렇죠?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죠. 그걸 누군가가 생산했죠. 만들었죠. 만들고 그 다음 유지하고 또 강화하고 또 혹은 약화하고 변형을 하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성은, 자, 처음에는 타고나면 어떻게 돼요? 성은 그것이죠. 아무런 성이 없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 성의 어떤 특정한 규범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그 성을 규정하죠. 만들죠. 그래서 얘는 그녀가 되고 또는 그가 되죠. 여성이 되거나 남성이 되죠. 그러다가 이 사회가 또 그 다음에 다른 성 규범을 만들게 돼요. 뭐냐면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하는 거 보통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 다 대명사를 쓸 때는 그를 쓰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는, 그이, 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그로 쓰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다 해서 이 양성평등의 어떤 규범들, 여자도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남자만으로도 그 대명사를 써서는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글씨가 나오죠. 우리 이렇게 쓴 그 어떤 책들 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죠. 그하고 이렇게 빗금을 긋고 여. 그럼 그도 되고 그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 용어를 이제 쓰게 되죠. 성을 규정하게 되죠. 특정한 성에 관한 규범에 따라서. 저희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 꽤 써요. 공식인 문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생 이러면은 독일말 Student예요. 복수는 Studenten이고. 이건 남학생을 상징하는, 얘기하는 거고, 여학생은 Studentinnen이에요. Studentinnen. Studentin인데, 이거 복수로 하면 Studentinnen,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둘을 호칭하는 거는, 원래는 이 남학생과 여학생 이렇게 불러야 돼요. Studenten und, 이건 and에 해당되는데, und Studentinnen,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걸 어떻게 부릅니까? 스튜덴티넨이라고 하는데 I를 이렇게 대문자로 크게 써요. 원래 소문자인데. 그래서 그 둘을 스튜덴텐과 스튜덴티넨을 다 함께 부르는 용어로 독일에서는 씁니다. 자, 그런 식의 이제 이 용어 규정, 성에 관한 규정이죠. 그렇게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이렇게 할까? 예. 또 지나고 나면 이제 그이가 돼버리죠. 이건 뭐냐? 양성주의에 대한 비판. 성이 그와 그녀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중간에 그 아까 무지개 얘기를 했지만 수많은 성들이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성에 관한 담론 혹은 그 그런 규범, 그런 규범들을 규범들을 반영하면 우리 그 성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이가 되죠. 그이. 그이가. 이러면 뭡니까? 이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예. 또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성들을 이 가르치는 그런 용어로 쓰이기 시작되죠. 자, 그러면 성이란 건 뭐냐? 젠더라는 거. 이것은 X와 같은 미지수다. 버틀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젠더는 혹은 성은 이런 것은 미지수다. 이 미지수는 어떤 함수, 이게 함수잖아요. 펑션. 이 함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죠.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함수는 뭡니까? 이 함수는 일종의 이 성이라는, 특정한 성이라는 것을, 성의 의미를 만드는 이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기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기계는 늘 어떤 기계가 작동되는 그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규범이 있는 거예요. 특정한 그 사회적인 어떤 성에 관련한 규범, 그 규범에 따라서 네. 특정한 의미를 갖는 성을 만들어내죠. 성의 의미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제 성은 바뀌게 되죠. 이 T1이라는 그 시점에, 네. 예를 들어서 요게 1970년대라고 합시다. 60년대, 68혁명이니까 1960년대의 이 성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면 그 성에 관해서 나누는 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시기에 T2 시기죠. 그 담론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성에 관한 규범이 있는 거죠. 그 규범에 따라서 규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규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에 관한 규범. 그 규범에 따라서 이 이전 시대의 성에 관한 생각의 의미가 바뀌게 되죠. 새로운 의미를 갖는 성으로. 그리고 이게 또 그 다음 담론, 예, 새로운 어떤 규범을 이야기하는 그런 담론 속에 들어가면,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의미를 갖는 성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성은 그 의미가 변하고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은 미지수다. 그래서 말하자면 젠더라는 것, 사회적 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다. 근데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고정된 그 사회적 성, 성의 의미는 없다. 자, 그래서 요거 함께 읽어볼까요? 행위자는 담론 수행 행위를 통해 비로소 만들어진다. 자, 이 얘기는 행위자라는 게 뭡니까?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행위 주체라는 것은 결국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뭘 통해서? 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담론이란 뭔가? 서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 자, 우리가 만약 이런 거죠. 협의를 하는 거죠. 도대체 여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 어떤 규칙이죠. 이런 규칙에 따라 얘는 여성, 얘는 남성이라고 하자. 우리 그 이야기를 통해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그 규칙에 따라 이 어떤 존재를 여성이라는 어떤 행위자로 혹은 남성이라는 행위자로 규정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정의를 해볼까요? 3학장입니다. 상남자와 젠더죠. 네. 자, BTS는 상남자란 노래에서 너희 남자 될 거야 두고 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남자가 아니라 즉 사회가 이야기를 하는 남자다운 남자가 아니라 너가 원하는 그런 그 너희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따뜻한 그런 남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혹은 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버틀러는 섹시냐 젠더냐라고 해서 사실 타고난 그런 자연적 성, 변하지 않은 본질적인 그런 성이란 그게 섹스죠. 그런 건 없다. 결국은 뭡니까? 섹시냐 젠더냐 하면 젠더다. 모든 성은 우리가 여성이라고 부르는 혹은 남성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은 다 타고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끊임없이 변한다 라는 거죠. 고정된 영혼 불변의 본질적인 그런 성이라는 것은 없다. 여성 혹은 남성. 예,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화에 나오는 거죠. 아테네, 아테네의 왕이 예, 저기 예,
그죠? 거기 어딘가요? 예. 트로이젠이라는 곳에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찾아가서 예언을 듣고자 하는데, 예언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예언자의 딸과 사랑까지 나누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려가지는 않고, 뭐 이러저런 이유로. 그래서, 바위를, 큰 바위를 번쩍 들어서 그 아테네 왕이 칼과 신발을 거기다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다시 놓고. 그리고는 그 예언자의 딸에게 얘기하죠. 아이의 엄마죠. 얘가 커서 이 바위를 들 정도의 그 어른으로 성장하면, 그러면 이 바위를 덜렁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숨겨둔 칼과 신발을 들고 나한테 아테네로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이제 16살이 되니까 이제 아주 힘센 장사가 돼요. 그래서 그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려서 그 밑에 있는 칼과 신발을 꺼내서 아빠를 찾아갑니다. 아빠 찾아 산 말리, 엄마 찾아 산 말리자로 아테네로 찾아가죠.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뭐 엄청난 고난들, 악당들 만나고 괴물들 만나고 막 이렇게 다 싸워서 퇴치하면서 아테네로 찾아갑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의 영웅 이 테세우스죠. 테세우스. 근데 이 테세우스가 그렇게 만났던 악당들 중에 마지막 악당이 바로 프로크로스테스입니다. 이 프로크로스테스는 잡아 늘리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일종의 강도죠. 아주 잔인한 강도인데, 자, 이 뭐 물건만 뺏으면 될 텐데 사람을 죽여요. 아주 독특한 악질적인 그 취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죽이냐 하면,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침대에다 눕혀요. 그리고는 침대 밖으로 당연히 머리나 다리가 나가겠죠. 그럼 머리 자르고 쌀뚝 자르고 다리 짝뚝 자르고 해서 죽여요. 그다음 키 작은 사람이 만약 잡히게 되면 큰 침대에다가 눕혀요. 그러면 그 침대에 맞춰서 이 사지를 잡아 늘리는 거죠. 그 침대에 맞게끔. 그래서 죽여. 예, 그걸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테세우스가 이 친구를 만나갖고 결국에는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똑같이 해줄게. 그걸, 이 친구는 키가 커요. 작은 침대에 눕혀놓고, 어? 머리가 밖으로 나왔네? 에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싹둑. 잘라서 죽여. 죽이고, 결국에는, 아테네 아빠 찾아가서, 아빠를 잘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내용이 갖고 있는 신화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흔히들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와 같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어떻게 딱 어떤 틀이나 규정, 규범 같은 걸 정해놓고 거기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규범에다 맞추는 걸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와 같이 우리가 행동한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자, 사람은 태어나면 사람마다 아주 고유한 이 성질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죠, 그런 것들을. 그냥 보지 않고 뭡니까? 늘 여자라는 그런 틀, 침대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그러죠. 혹은 남자라는 침대, 그 틀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그러죠. 그걸 혹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견뎌요. 벗어나 있는 걸. 그러면, 머리가 일로 나와 있네? 하면서 싹둑 자르고. 다리가 일로 나와 있네? 하면서 싹둑 자르고. 여기는 이게 잔인한 어떤 그 이야기, 신화로 비유를 했지만, 실제는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것들, 행동이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못 견뎌해요. 그래서 그 틀에다가 맞추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죠. 이때 쓰는 그 이 사회적 폭력의 그 근거는 뭐냐 하면 다움이죠. 다움. 남자라면 남자다워야지.
이 남자다움이라는 특별한 틀, 그 틀에 벗어나는 거는 싹둑싹둑 자르죠. 그리고 억지로 잡아 늘려서 거기 맞추려고 그러고. 여성다움, 여자다워야지라는 그런 틀에다, 그걸 벗어나면 싹둑싹둑 자르거나 늘려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죠. 또 아버지다움, 혹은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뭐 장남다움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죠. 혹은 장녀다움, 예. 막내다움,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거보다는 장녀다움, 장남다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큰 역할을 하죠. 또 뭐 피해자다움, 이런 것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심지어는 가해자다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다움이라는 것, 그런 것,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폭력, 이런 폭력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버틀러의 주장입니다. 네. 키가 큰 사람은 침대에 맞게 머리나 다리를 잘라내 죽였고, 키가 작은 사람은 침대에 맞게 몸을 잡아 늘려 죽였다. 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유는 끊임없이 변형되는 젠더다. 상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에겐 자유롭고 해방적인 삶은 없다. 자, 무엇에 얽매여서 거기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그런 삶만 있지, 그걸 벗어나서 해방적인,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다움이라는 그런 틀 아래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 예, 철학 인터뷰. 퀴즈예요. 여러분, 다움 중에 가장 남자다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람보 아시죠? 람보라는 영화에 나오는 실베스터 스텔론. 자, 또 두 번째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자, 세 번째는 슈퍼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크리스토퍼 리브. 네 번째는 챔피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마동석. 마동석 아시죠? 80도 막. 이게 80영화 같던데. 예, 아주 이 몸통이 이렇고 팔 꿈치도 막 엄청난 한국형 람보죠. 한국형 람보. 자, 이 네 명 중에 누가 더 가장 남자다? 아, 이 중에 남자다운 사람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자, 한번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람보. 람보가 제일 남자답다. 없어요? 터미네이터. 예, 네, 터미네이터. 오, 터미네이터 이거 있죠? I'm back. 다시 돌아오겠다. 자, 예, 그 다음에 슈퍼맨. 예, 네, 슈퍼맨. 그 다음에 마동석. 마동석. 좋습니다. 자, 과연 누가 가장 남자다울까요? 버틀러의 주장은 없다. 답답한 게 어딨냐. 없다. 트릭이죠. 이 중에 고르라 해놓고는. 없다. 자, 이 비슷한 이 재밌는 퀴즈들이 많더라고요. 뭐 막 물어, 사람들이 막 머리를 쓰죠. 그래서, 아, 이 중에 뭘까? 막 이러다 보면 답은 없다. 예. 자. 철학 퍼포먼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답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네, 그건 너. 예. 네. 세상에서 가장 나답지 않은 사람. 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답다라는 게 뭡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남들도, 남들 보고, 남자다워야 돼. 혹은 뭐 여자다워야 해. 이런 사회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나에 대해서도 그런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뭐라면 제가 이러죠. 김광식, 넌 김광식답지 않아. 김광식이 그 정도밖에 못해? 혹은 그렇게 행동해? 등등. 그러니까 나다움이란 틀을 만들어 놓고,
김강식 다움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죠.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잘라내고 싶고, 다리가 튀어나오면 또 그 다리도 잘라내고 싶고, 예. 우리들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나다움이라는 것. 이 나다움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죠. 그런 걸 정해놓고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현실의 나는 그렇지 않은데, 현실의 나는 이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모자라고, 찌질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씩씩대고, 몸이가 틱틱대고, 뭐, 징징대고, 뭐, 안달하고, 뭐, 아둥바둥하고, 이런 모습이 사실 현실적인 나인데, 사실은 내가 그런 모습이라는 걸, 그 고유한, 다양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나의 모습, 그 틀에다가, 나다움이라는 틀에다가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죠. 그러면 힘들어진 건 누굽니까? 나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